내일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입니다. 절기에 걸맞게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에는 4도로 예년 기온을 1,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종일 하늘 표정이 좋았죠.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공기는 탁합니다. 날이 포근해지자 미세먼지가 또다시 고개를 들었는데요. 내일 곳곳의 미세먼지 농도가 주의 수준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또 연일 맑은 날씨에 대기는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4, 5도가량 높습니다. 서울 영하 4도, 청주 영하 5도, 대구 영하 3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많게는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4도, 청주 6도, 대전 7도, 대구 6도로 예상됩니다. 민족 대명절 설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번 설 연휴 동안 대체로 맑고 큰 추위 없겠습니다. 귀성길과 기경길 모두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는데요. 다만 설날 수도권과 영서에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